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은의 구석구석 커피 이소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께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함께 이겨내고 좋은 날을 위해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극복해 가시자고요. 여러분 화이팅!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팀 청소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커피 기계를 써보니까 참 힘든 게 청소하는 거더라는 거죠. 근데 독일에서 들어온 이 스팀 청소기, 이걸로 청소를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만 쓰기가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을 하나씩 뜯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스를 개봉하게 되면 바로 스팀 청소할 수 있는 어떤 청소기의 전체 어떤 몸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어때요? 이제 그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속들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부속을 한번 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리콘 호스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속들이 또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청소하는 솔. 솔이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또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어때요? 스페어 파트로 쓰시면 되고, 쓰시다가 다르면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커피 기계. 스팀 노즐 있죠? 여기다가 이제 끼워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스팀 노즐을 보시면 이렇게 팁이 끝부분이 이렇게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호스가 한 가지면 어때요? 작은 거는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노즐 팁이 큰 거는 어떻게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바로 여러분께서 기계 어떤 기계를 쓰시더라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실리콘 호스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작은 거면 이런 작은 호스를 하시면 어때요? 노즐 끝에 딱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큰 거는 어때요? 큰 거는 큰 데다가 끼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에 맞게 이 호스를 장착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요거. 여기 사이드 트리죠. 바로 작은 부분은 요 호스, 메인 청소기, 스팀 청소기 호스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 내 기계의 노즐 팁이 작다. 그러면 요런 작은 호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끼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노즐 팁이 크다. 그러면 어때요? 큰 호스에다가 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끼워야 되니까. 큰 부속을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호스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조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요거 필터가 아니라 여기 솔은 어때요? 여기 청소기 앞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조립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때요? 이런 어떤 청소기 하나만 있으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청소를 직접 해볼 건데요.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거죠. 왜? 커피는 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바로 영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청소, 찌꺼기 같은 걸 잘 털어줘야 또 어때요? 기계는 뜨거우니까 이런 청소를 위해서 쉽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죠. 막 솔로 떨어내고 막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청소기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오늘 조립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청소를 직접 하는 걸 보시면 아 저거 나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 한번 제가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직접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노즐이 기계에 따라서 이제 노즐이 이제 정해졌으면 그 호스를 이제 선택을 하겠죠. 바로 여 호스에 맞는 이런 노즐을 이제 실리콘 호스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요? 이렇게 이제 끼웠죠. 여기 맞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을 중간에 연결고리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이제 바로 여기도 호스도 끼웠는데 이게 이제 사용하다 보면 스팀이 아무래도 어때요? 세다 보면 호스가 뭐 아주 정밀하게 100% 이렇게 꽉 끼는 경우가 안 됐겠죠. 그럴 때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요? 이렇게 케이블 타이 어떻게 철물점 가면 많이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요 케이블 타이 가지고 어떻게요? 연결 고리고리마다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제가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꽉
꽉 묶어주면 어때요? 잘 안 빠지겠죠? 이런 것들 여기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예, 꽉.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있으니까 세 개, 세 군데 연결고리, 연결 부분이 세 군데니까 세 개를 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꽉 묶어주시면 여러분이 편하게 쓰시더라도 잘 안 빠지겠죠? 이제 어떻게 해요? 요 부분을 이제 잘라내야 되니까 이런 뭐 공구를 이용해서 또는 뭐 가위로도 괜찮습니다. 해서 바싹 바싹 이렇게 잘라주시면 왜 안 다치게, 혹시나 이렇게 긁히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다치게 이렇게 바싹 잘라주시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제 어때요? 이게 날카로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손에 그어도 다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기계에다가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노즐에다가 이렇게 낄 때 그냥 이렇게 끼면 이게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찬물을 가지고 이렇게 좀 물을 좀 발라주신 다음에,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쑥 끼워주시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때요? 청소하기가 해도 어떻게 잘 들어가고 그냥 잘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 기계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터 필터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이제 스팀 밸브를 열어주겠습니다. 스팀 밸브. 그럼 어때요? 여기서 이제 스팀이 나오죠, 이렇게. 바로 기계에 있는 1.1바에서 1.5바 사이에 있는 그 압력으로 어떤 청소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청소를. 그래서 이때 청소를 할 때도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너무 이렇게 세게 문지르면 솔이 빨리 망가지니까 부드럽게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청소를 해도 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어때요? 커피 수출 버튼을 작동시켜 놓고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어때요? 여기 보이시나요? 찌꺼기가 막 떨어지는 거. 이렇게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샤워 필터 부분도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고, 지금 시커먼 물들이 보이죠? 시커먼 물들이. 그리고 어때요? 여기 가스켓, 사이사이 가스켓도 이렇게 옮겨주시면 이 강한 압력에, 스팀 압력에 의해서 청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깨끗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청소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버튼을, 추출 버튼을 작동해 놓고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청소가 잘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요런 거를 어떻게요? 오전 피크 시간 끝나고 나서 또는 오후 피크 시간 끝나고 나서 이게 중간중간에 수시로 해주시면 어때요? 찌꺼기가 쌓일 리가 없겠죠? 그러면 어때요? 커피하기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청소한 다음에 어때요?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시면 어때요? 깨끗하게 청소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바로 포터 필터. 이 포터 필터도 이제 청소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필터를 빼고 똑같이 스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이렇게 안쪽에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스파웃 이런 데도 어떻게 청소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데가 기름기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 그래서 어때요? 매장에서 이런 스파웃 포터 필터와 스파웃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해주시면 굉장히 어때요? 오전 오후 이렇게 한 타임씩 해주셔도 바로 거기 중간중간 사이에 끼어있는 찌꺼기들, 기름기들을 이렇게 뜨거운 열에 의해서 어떻게 녹아내겠죠. 아무도 기름은 오래 놔두면 달라붙어버리니까 또 이렇게 빨리빨리 수시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팀 청소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께서 꼭 쓰시는 게 저는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요 스팀 청소기를 해서 어떻게 또 그 응용할 지능을 하나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렌더,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어때요? 블렌더로 하는 메뉴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이사이 청소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어때요? 바로 이 스팀 청소기를 위해서 어때요? 살균 또는 청소를 같이 해주면, 한 번씩 해주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죠. 바로 어때요? 이렇게. 이 안쪽을. 이렇게 살면 어때요? 굉장히 우리 커피기의 증기가, 수증기가 스팀이 굉장히 세니까 또 뜨거우니까 돼요. 보통 120도 이 정도 되니까 어때요? 여기 있는 사이사이에 이렇게 열을 가해주면 아무래도 어때요? 세균 번식이 안 되고 또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때요? 이렇게 또 활용을 하신다면 또 어때요? 이 스팀 청소기에 커피도 굉장히 청소가 잘 되고 또 이렇게 또 어때요? 블렌더 같은 거, 볼 같은 것도 청소가 이루어진다면 활용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때요? 또 이런 것들도 팁을 알고 계시면, 또 정보를 알고 계시면 또 어때요? 한 잔의 커피가 더 맛있게, 더 향이 좋게 우리 고객들한테 전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늘 이렇게 맛있는 향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고, 또는 또 여러분들께서 그런 커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정보를 앞으로도 많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커피 한 잔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